이번에는 이전 강좌에서 만든 컵을 이용해서 서피스를 만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퍼스펙티브 뷰로 이동하겠습니다. 서피스를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여기에서 서피스 프롬 네트워크 오브 커브스 선택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클릭, 라이클릭. 포지션 형태를 선택하고 OK를 합니다. 그럼 다음 같이 면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는데 얘를 선택하고 이쪽으로 좀 빼주겠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방식으로 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확대해갖고 이번에는 스위프트 2 레이를 선택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레이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세컨드 레이를 밑에 클릭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레이를 크로스 가로지르는 커브 얘 선택하고 또 가로지르는 커브로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같이 서피스가 만들어집니다. 리빌드 하지 않고 여기 선택하고 심플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깔끔하게 커브와 다 연결되어 갖고 면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OK 하겠습니다. 이쪽은 네트워크를 이용한 거고 이쪽은 스윕을 이용한 겁니다. 근데 얘들을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선택하고 또 얘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F10키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쪽 네트워크를 이용한 것이 훨씬 포인트 수가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네트워크 명령이 나쁜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네트워크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수입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포인트 수가 적게 나오는 것, 그리고 선을 따라서 면이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선택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여기서는 네트워크보다는 이쪽 스윕을 이용하겠습니다. 얘는 제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보면 이 바깥에가 프론트 페이스가 되는데 이 색깔이 지금 안쪽이 회색이고 바깥쪽은 약간 저 초록색 기운이 듭니다. 지금 면이 바뀐 겁니다. 뒤집혔다고 얘기합니다. 노멀 방향. 바깥쪽이 렌더링 될 부분인데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얘를 클릭합니다. 얘를 다시 한번 클릭해주면 화살표 방향이 반대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라이 클릭해줍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면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만든 서피스를 미러링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드럽게 면이 연속선을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얘를 좀 키워갖고 얘를 선택하고 애널라이즈로 가갖고 서피스의 부드러움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브라 선택해줍니다. 제브라 옵션이 나타나고 이렇게 부드럽게 면이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버티컬일 때 부드럽게 면이 흐릅니다. 얘를 대칭 복사를 해줘 보겠습니다. 얘를 대칭 복사해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고 미러를 선택합니다. 미러 시켈 플랜으로 클릭하고 또 위에 거 엔드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다음 같이 서피스가 미러링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서피스가 보면은 여기 연결 부분 이쪽과 이쪽 서로 다른 서피스입니다. 근데 연결 부분에 이
얼룩말 무늬가 보면 깔끔하게 쫙 연결돼서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얼룩말 무늬가 양쪽에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된다면은 여기도 한번 보면은 이쪽 퍽과 이쪽 퍽이 똑같이 깔끔하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쪽 면과 이쪽 면, 서피스와 서피스의 연속성은 최소한 G1 이상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기가 G1 이상으로 만나게끔 필자가 커브를 만들 때 의도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 서피스를 만들었고 이쪽으로 미러링 시켰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부드럽게 연속성을 갖고 면이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이 제브라 패턴을 통해 갖고 커브가 얼마나 부드럽게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데, 서피스 쪽을 다루면서 또 한번 서피스의 연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커브를 만들면서 이렇게 항상 미러 시킬 서피스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커브를 만들 때부터 미러 시킬 결과를 사전에 고려해 갖고 포인트 간의 배치를 확실히 제어를 해줘야 합니다.